만나주세요. 궁금한 내용요. 02-2077-6358번 열어놓고 있고요. 저희는 다음 물건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10층 건물이고 그중 5층 소개해드릴 텐데요. 방 3개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8억 1천만 원이고요. 임대 확정 금액이 전세 보증금 6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민규 과장님과 다시 함께할 텐데요. 서초동입니다. 입지 여건 살펴주세요. 네, 습세권 환경에 편리한 교통까지 챙길 수 있는 지역이고 상주 직장 인구들이 몰림이 있어서 몰림이 있을 예정이면서 명문 학군이 있고 유의시설이 그만큼 별로 없다. 이런 장점이 있는 예술의 메카 서초동입니다. 교통의 중심지는 강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 지역 진출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3호선이 있고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있어하고 서울 외곽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를 5분 정도 이용해서 근처 인근 시내버스와 강역버스 라인까지 챙겨볼 수 있는 지역이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용했을 때도 서초와이시를 통해서 강남 경부속도를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학군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크게 장우가고 그리고 장기 체류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학군 수요입니다. 짧게는 6년, 길게는 12년까지 임차인이 쉽게 바뀌지 않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인근에는 서초구청 같은 관공서나 뭐 119 소방서도 있고 그리고 우체국도 있는 좋은 강공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해시설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는 겨울에도 꾸준하게 임대나 매매가 이루어져서 공실률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술특구 예정지입니다. 서초동 하면은 지금에도 워낙 좋은 예술의 메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예술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세비 등록선까지 뭐 K한류 문화특구나 아트밸리 가로수길 병화사거리 등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도 워낙 서초동을 찾는 연간 관광객들이 워낙 많지만 보다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및 대중문화시설을 쉽게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서초구에서 그만큼 인프라를 구축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서리불 터널이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역이나 교대역, 삼성역까지 막히는 도로를 막히고도 우회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서 대법원이나 백화점, 종합병원, 예술의 전당 등 주요 시설들과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게 바꾸는 중입니다. 그리고 터널 개통과 동시에 법조타운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저희 살펴드릴 텐데요. 이 지역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호재도 한번 점검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초동 하면은 일반 강남 논현동이나 삼성동처럼 국제화로 복합지구 같은 것도 인접해 있지만 그거의 플러스 롯데칠성 구지가 있습니다. 고층 빌딩과 백화점, 호텔, 대규모 단지가 개발이 될 예정이면서 코오롱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를 합치면서 예전 한전부지와 비슷한 크기면 그리고 삼성타운보다 약 1.5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주 직장 인구만 2만 5천 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크게 몰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신테헤란로라는 명칭답게 명칭으로 불리면서 서초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서초IC 양지IC 사이에는 민간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러 가면서 개발 호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녹지공원 창충이나 매연, 소음, 교통, 체증이 이 지역의 주변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초구나 동탄이 제일 큰 수혜 지역을 뽑히고 있으면서 지하도로 옮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행시간, 지금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지금 통행시간에서 약 3배 정도 통행시간이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재건축 단지가 이번에 5개 단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5개 단지보다도 워낙 월등히 저렴한 편이면서 바로 앞에 무지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는 서초구는 양재 RNCG 센터도 같이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라는 명칭답게 상주 직장 인구만 해도 1만 명이 넘고 고급 인력들의 몰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장기 도시 발전에 본격화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자나 상주 직장인구, 연구원 등 고정 임차인들이 몰림이 있는 서초구의 호재였습니다. 건물 한번 볼까요? 서초동 아파트 준공 완료된 거죠? 네. 2017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나 꾸준히 인기가 많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인근에는 다세주택이나 주상 복합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탁기나 시스템 에어컨, 식기건조대, 오븐, 쿡탑 등 프로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입주 후 바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 주차장, 필로티 주차장을 쓰고 지하 주차장까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세대당 약 1.5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있고 CCTV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 서초동 주변에는 고소득 임차인분들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쉬운 임차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나 서초 우면 RN시리센터 지구단위 계획 같은 대규모 사업은 서초동 영향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유동인구나 상주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췄지만 점점 더 커지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사진을 살펴보니까 더 와닿네요.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약 8억 1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실투자금액은 1억 9천만 원이면서 전세시 임대가는 6억 2천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살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물건에 대한 정보 확인해드릴게요.